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려주세요. 어? 일로와. 오늘 또 자랑할 거리가 있어. 일로와. 톰 브라운 살고 길어가지고 이게 팔이 이게 남아. 우리 깡패가 잘 어울려. 아따 행님들 돈 좀 가지고 오셔이. 그래서 오늘 염색하고 오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염색하기입니다. 염색을 해주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염색장. 아니, 염색하기 전에 빨리 자랑 못 해야지. 빨리. 시간에도 일하는 중. 이거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오! 10만원! 어? 어떻게? 아, 엄마는 가만있어. 엄마! 와서 나랑 한번 악수 한번 해볼래? 악수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손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저 혜안이 엄마 원정희라고 합니다. 방송 처음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랑 좀 마저 해봐. 이거 오늘 생일 선물로 사놨더라고요. 아이고야. 만 원을 주신 거야. 지금까지 거의 지금 15만 원을 주신 거야 거의. 오, 너무 안 주셔도 돼요. 아니지 엄마. 이런 거를 많이 받으려면은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안 받을게요. 엄마 방금 전에 막 친구 단톡방에 아니 정희야 오마카세 마.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 프라다. 프라다고요. 잠시 말투 중독될 것 같아. 우리 엄마 말투 이것보다는 이렇게 교양스럽진 않아요. 아니, 교양스러운데 원래. 여사님 나오니까 채수들 말 착해. 맞아, 얘들도 다 가식 덩어리야. 이렇게 착하게 안 해. 오자마자 막 네 팬티 색깔은 뭐니?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래서 오늘 또 염색을 제대로. 아, 참자,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방송 보니까 저희 아들 코 가지고 엄청 놀리시더라고요. 가짜 코니 뭐 어떻게 하니. 보시다시피 제 아들하고 저 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도 수술한 코 아니고요. 우리 아들도 수술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했냐고 할 정도로 괜히 가짜 코란 얘기만 듣고. 어쨌든 코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수술 전과 후가 괜히 고생만 했어요. 아니, 물론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치? 엄마가 그걸 나한테 그래야 할 걸. 코 갖고 매는, 많이 돌리셔가지고. 잘 넣으시는군요. 엄마 그런 거를 그래? 자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 저리 돌림이라 해. 아, 그래? 그래서 수술은 안 하는 게 나아. 네. 아니, 저는 그랬어요. 아, 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도 의뢰차. 아, 수술하니까 좀 더 이쁘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엄마, 않았어요. 엄마, 나 수술하고서 엄마 근데 뭔가 외국인 같아졌다. 얘 이러면서 저 아, 처음에 옆모습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붓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낫어요. 근데 나중에 붓기 다 하고 나니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말이 조금 빨라지네요. 엄마 손도 안 주네. 아니, 부양은스러운데 원래. 예비 며느리네. 아, 예, 저 예비 며느리 저 환영합니다. 얼굴도 안 봤는데 뭘 환영이야. 예, 예, 무조건 환영합니다. 언제 날 잡을까. 축하드립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생신이라는 소리. 생신이란 말을 듣기엔 아직 조금 예. 엄마 기준에 생신이란 소리를 듣는 나이는 언젠데? 최소 60은 넘어. 아, 오케이. 엄마 나이 비밀로? 뭐 상관없지. 그럼 엄마 여성 60까지 얼마 남았어요? 64년생이니까 57일 거예요 아마. 염색 시작할까? 염색 시작하죠. 우리 염색 시작할게요. 그 염색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 뿌리 까만 머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쪽 뿌리 탈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할게요. 예. A few moments later. 엄마 나 그거 같아 지금. 그거 초콜릿 키세스 초콜릿 알아? 왜 저게 됐지? 이 머리인가요? 아니에요. 이 머리니에. 비슷하네. 뭘 비슷해? 이 머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귀에 이렇게 묶어줄까? 하지마. 어머님 미용실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 지금 혜원 오빠한테 하는 것 같은데. 크크크크 상처튀기. 엄마 평소 미용실에서 상처튀기 해보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엄마 따지고 보면 난 손님보다 귀한 존재야. 응 그래. 그치만 돈은 안 내잖아. 어머니. 엄마 내가 돈을 안 낸다고?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내. 어? 이게 용돈 받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사주고 생색내는 거야. 물음표 쪼잔해. 이게 생색이야? 난 생색낸다고 생각하지 않아. 본인만 몰라 생색내는 건지. 소방공무원 출입입니다 어머니. 아, 소방공무원. 왠지 알아 엄마? 왜? 내 미모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저 형 봐. 내 캐릭터로 맨날 저렇게 성희롱해. 저 뭐라고 해줘. 아니 근데 그림을 잘 그린 애 누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엄마. 저게 레바 형이야. 아 레바야?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야 엄마 실시간이 아니야. 아니야? 아 실시간이 아니야. 인사할 필요 없어. 미션이 들어왔다. 뭐야? 머리 감고 오기 미션. 채팅은 요거를 보면 되고 여기서 오면 대답해줘. 평소에 정혜원 씨에게 불만이 있었나요? 아니 없어요. 저는 지금 앞으로 자기가 잘 챙겨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완이형 옛날 코 vs 현재 코. 코는 진짜 차이 없는데. 나 인정하기 싫은데 잘생겼네. 카람 카람. 아쉬워하지마. 더 이뻐서 색깔은 또 키세스다. 아 맞다 아까 은별이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막 저거 도배 왔었는데.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은별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은별아 너 너무 장해. 장이요? 장하다고.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너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린데 너무 장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했는지 빨리 그걸 설명해봐 엄마한테. 엄마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니 그 내 칭찬하라고 엄마한테. 은별아 안 해도 돼 괜찮아. 앞으로도 우리 혜연이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네. 나중에 또 봐. 야 뭐해? 나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 너 지금 내가 무슨 방송하고 있는지 알아? 어머님이랑 염색. 우리 엄마한테 빨리 인사해. 누군데?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원호. 아 원호야. 네 어머니. 반가워. 저 빨리 저기 와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엄마한테 서술해. 아 일단 어머니 저는 그 졸업하고 할 게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던 와중에 혜환이 형이 손을 붙잡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살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게 이제 혜환이 형. 원호야 너 그거 있잖아 네 복이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어. 그래 그게 있잖아 사람이 있잖아 자기 복이 있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혹시 이마에 축구장 지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뭘 돼야. 보시면은 내가 탈색을 정말 오랫동안 안 하다 해가지고 뿌리가 그 견자의 머리색 생각하면 돼요. 회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어때요? 아들의 미모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어. 감탄까지는. 엄마 오늘 지금 우리 딱 그거 같아. 살구 깡패. 좋아. 깡패 귀여우니까. 오늘 방송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지금도 어색하긴 하지만 아까보다 그래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인사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이렇게 크게 외치고 살다니. 뭐 아무튼 오늘 어머니 저기 오마카세도 사드리고 또 프라다 지갑도 사드렸고 그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 이렇게 뭐 염색까지 컨텐츠를 도와주신 어머니에게 박수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